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맡고 계시는 김정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유용합니다.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뭡니까? 어제 군검찰 가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를 받았습니까? 예, 오전부터 들어가서 한 네. 저녁 7시 넘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예. 다른 변호사님이 동행했군요. 네.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몰아붙이기식 조사나 뭐 좀 좀 비하적 뭐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은 없고 네. 상당히 뭐 그냥 드라이하게 진행됐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참여했던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제 자기들도 이제 수사에 무리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의견서를 하나 제출하려고 하는데 네.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범검찰단에. 뭐냐면 법리 오해요. 예. 네네. 그 이첩을 할 때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이 기록만 넘겨도 된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께서는 네. 자기는 누구를 빼라, 혐의 대상자를 빼라, 이런 혐의 사실을 다 빼라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강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뭐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이런 기재가 있어요. 그다음에 장관의 지시사항에도 그게 들어가거든요. 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마라.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범죄를 인지하지 말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네네. 예, 군사경찰의 수사작용을 근본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죠, 수사를. 그래서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많이 최근에 거론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위법 지시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양상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그래서 이제 군검사가, 군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 때 모두 다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법 원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군검사도 합리적인 판단한다면 네. 조속히 불기소하고 뭐 수사 외압에 대해서 자기들도 좀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네. 이게 뭐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여서. 박정훈 대령도 다시 업무 복귀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순리대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 사건 기록 이첩됐던 8월 2일로 돌아가면 네. 됩니다. 8월 2일 그 사건이 이첩됐던 그 무렵으로 돌아가서 네.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거든요. 자꾸 엉뚱하게 끌고 가지 말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 네. 박정훈 대령이 다시 업무 복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예,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결정문을 보면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자체를 네.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예, 이 사건에서도 검찰 단장, 아니, 수사단장이, 수사단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거 나중에 뭐, 본안에서 이긴다 한들, 그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네. 금전으로 환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속히 복귀돼야 맞다. 네. 예, 제 생각에. 아니, 그렇게 되는지,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이제 수사단장으로 다시 복귀하면은, 수사를 재개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녹취록도 있고요. 그리고 네. 분단위의 메모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에 뭐, 같이 들었던 같이 후배 네. 수사단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딱.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8명을 박 단장은 네. 입건을 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2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그 변사 사건을 다시 회복해서 8명에 대한 그 이첩을 다시 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게 네. 조사본부에서 이첩한 것은
두 명을 이첩 간 거거든요. 네. 나머지 참고자료 형태로 간 거기 때문에. 예. 네, 나머지 여섯 명에 대해서 추가 이첩을 하면 됩니다. 변사 사건만 다시. 아, 그걸 제대로 바로 관할을, 잡겠다. 그런 예, 얘기군요. 예, 관할, 변사 사건에 대한 관할만. 네. 회복하면. 뭐, 여섯 명에 대한 추가 이첩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명에 대해서도 보강 증거를, 보강 자료를, 협조 차원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관할을 빼앗아간 거거든요, 국방장관이. 아, 예, 예.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네. 정당하게 수사해서 네. 변사 사건이 거의 종결 단계에 들어섰는데 뭐 항명했다는 이유로 황당한 이유로 그냥 뺏어가 버린 거잖아요, 권한을.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권한을 뺏어가서 조사본부에 조사를 시킨 것 자체가 자기는 네. 조사가 아니라 재검토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사본부에서도 최초 보고에서는 사단장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검찰 단장이 참여한 연속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그 변사 사건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검찰 단장이 거기서 이제 이첩에 대해서 왈가왈부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 노상당이 위법하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포드캐스트 알고 있었 저도 들었는데 그 박정원 대령이 처음부터 네. VIP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서 이 싸움을 시작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변호를 좀 후반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후반부터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네. 그런 최초 상담을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담자를 넘겨받았고 그 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최초 상담을 했던 변호사 네. 그리고 이제 박 단장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네. 최초 상담 시부터 대통령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국방검찰단 앞에서 뭐 기자회견 할 때 네. 사실 국방장관을 염두에 두고 이거 뭐 이거 탄핵 대상이 된다 왜 수사에 개입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건데 네. 저도 깜짝 놀랐던 거죠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싸움을 시작했냐 그랬더니 뭐뭐 네.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적으로 아니 그게 대통령인지 알면서 그냥 물러설 일이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까지 하셨냐 네.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참, 예, 보통 사람과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 같아도 사실 그렇죠. 상당히 그게 좀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큰 권력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뭐 이첩을 강행했다. 이건 상당히 그 해병대 정신을 왜 얘기했는지 네. 새록새록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해병대 정신을 얘기하길래 아니 수사기관이 무슨 뭐 그런 정신이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쭉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해병대 정신을 처음부터 얘기하셨구나. 이제 그래요?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병대를 지키겠다는 마음,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는 마음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있었다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은 가까이서 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묵묵히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야 뭐 그 배우가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이에요? 아마 제가 좀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 저는 그때 8월 11일 날 국방검찰단 앞에서 이렇게 그 수사급을 하고 네. 내가 건의드렸던 거는 국방 대통령실 향해서 좀 퍼포먼스를 좀 해라. 좀 도와달라는 네. 무건의 어떤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네. 뭐 1분도 좋다 뭐 잠깐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했는데 예. 그냥 냉정하게 걸어 나가 버렸거든요. 그때 저는 이유를 잘 몰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거기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니었나. 그러네요. 아니었겠나. 예. 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자, 그럼 변호사님. 하라고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그렇다 그러면 박정원 대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지시한 거고 격려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대통령과의 싸움이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은 뭐 법학 석사고 박사고 말이죠. 법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한 바삭하신 분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자기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녹취록, 예를 들면 녹취록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최초에 대통령 언급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놀래고 당황했지만 그렇죠 누구랑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추가 보강 증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1월 31일 날 대통령한테 해병대 사령관한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면 상당히 놀래고 내려와서 부하들한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뚜렷하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만 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그게 나왔던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 부하들이 진술해 준 걸. 아니 부하들이 그 말을 박 단장이 내려와서 했다라는 진술을 해줬습니다. 그게 영장 청구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그 증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에 대한 진술이 복수의 진술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더라고요. 아, 박 단장이 그날 내려와서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서 8월 1일 날 100페이지가량의 보강조사를 해놓으라. 이런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서 제가 영장 심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군검찰은 대통령 개입을 지어낸 말이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공연이 대통령 개입서를 지어낸 다음에 그걸 부하들한테 전하고 대통령권에 올리는 거는 사이코 아니냐. 그때는 항명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린 모르겠다. 네. 그러나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거는 그거는 부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보강 증거 때문에.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심사를 했던 판사님도 약간 수긍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사령관이, 사령관한테 이제 박정원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사령관이 VIP의 뜻이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하다가 박 단장이 또 그것도 건의했다거든요. 지금 장관이 외우 중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실에 가서 마지막 결재를 받아오는 건 또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VIP 언급은 정황 증거도 있고 또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서 그 요소를 빼고 나면 7월 31일 날 그렇게 국방부가 화들짝 난리가 날 이유도 없고 또 이첩이 강행됐을 때 8월 2일 날 또 안보실이 그렇게 발칵 뒤집힐 일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7월 31일 날 11시에 회의 특히나 박 단장이 그 11시에 용산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 안보실장인지가 그 회의가 있는지를 확인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국방비서관이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꼬투리를 잡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1시 56분에는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한 것이 해병대 사령관의 국회 진술에서 또 나와버렸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박 단장이 어떻게 알고 그 두 가지 요소를 용산에서 11시에 회의가 있었다. 그다음에 11시 56분에는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했다. 이 사실을 박 단장은 알 길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딱딱 지금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실체가 있지 않느냐. 지연했다고 하기에는 지연할 동기도 없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요소를 정확하게 지연한다. 그거는 논리치기에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조인입니다. 대표적으로 판사는 그런 그 판단의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판사가. 이제 사실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판단을 하는 모호한 영역, 증거가 좀 부족한 부분에 사실을 추정해서 추론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그게 법조인들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이게 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결국은
박정훈 대령의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또 거기 같이 있는 후배 수사단의 얘기라든가 지금까지 나온 건 그거죠.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을 다 결자 끝난 사건인데 이걸 뒤집어 엎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그죠? 아무튼 국방장관이 꼼짝할 수 없는, 그렇죠. 반박할 수조차 없는 한 번쯤 속된 말로 내고도 안 되는 그런 지시였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른 의원이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국정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네요. 이게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닉슨이 하원에서 탄핵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군에서의 그 조작 은폐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된 거짓말이 또 겹쳤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제가 뭐 그 인터넷 매체에 나가서 제가 유튜브 매체에 나가서 그랬거든요. 이게 아마 지난주 주중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아직도 많이 있다. 늦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점점 이제 시간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소진되는. 그러면 지금 그거 갖고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건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훈 박정훈 대령이 다른 녹취록이라든가 분단위 메모가 있다는데 이거 뭐예요? 그거는 아직 제가 이제 다 확인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 단장과 변호인과의 관계도 워낙 이게 예민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뭐 그걸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먼저 말하면 이제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제 추측을 봤을 때 이 다른 녹취록이나 분단위 메모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뒤집어 엎고 지시해서 다시 이게 은폐되고 축소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을 박정은 대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판단은 초기에 이제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녹취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부하들의 두 건의 확인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진술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유재현 관리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확정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병대 사령관의 목소리를 현재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객관적 팩트들이 이미 그걸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와서는 그 목소리도 들을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팩트들이 여러 가지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문 영역을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적어도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직접 증거로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갖고 있는 8월 2일의 정황. 8월 2일에 박 단장을 항명으로 집단항명 수계로 수사를 개시하고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탈취해오고 그 과정에서 경북청은 여보세요? 꼼짝없이 그냥 손 한 번 못 써보 전화가 왜 이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계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는 잘 들리는데 그런 과정들에 그 또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경로가 7월 31일 날 경로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로. 한 번으로 끝났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두 번째 또 확보했다. 8월 2일 날도 그게 너무 드라이브가 심하게 걸린 거거든요. 그래요? 국방장관이 이거 항명 수계로 의유라라고 지시했을까? 특히나 그때는 8월 2일은 장관이 외유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네. 아무리 물론 저기 전화나 이런 게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장관실에 있는 거하고 외국에 나가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때그때 전화를 하는 것은 지시의 이제 어떤 그 정확성이랄지 신속성이랄지 이게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차관이라고 보이는데
국방부 차관이 그런 조치들을 다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조치를 했다고 해서 타 기관에서 그걸 따랐을까? 예를 들면 가장 의문스러운 게 경북청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기록을 뺏겼나? 이 점에 대해서 국방장관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차관의 부탁이나 협조 요청만으로 그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감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있었다.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8월 2일 날 그런 과도한 조치들은 누가 주도하에 됐느냐. 쉬운 조치가 아니죠, 정말. 네, 대통령께서는 모르시고 그냥 밑에서 수행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장관이 주도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8월 2일 날 그렇게 과도하게 예를 들면 그 집단 항명으로 입건을 하고요. 게다가 8월 2일 날 검찰 단장은 국방장관이 외유 중인데 검찰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을 가서 단도를 칩니다. 3시간을. 그것도 그게 어떤 위계, 군의 위계질서상 아무리 검찰권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상급 최고 지휘관의 결재 없이 독립부대 해병대 사령관을 가서 단독 면담한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술 조서는 다음 날 작성됐다는 거예요. 8월 네. 3일 날. 그러면 8월 2일 날은 왜 갔으며 가서 무슨 말을 했으며 거기에 수많은 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가서 왜 만나요? 저기 항명죄의 혐의 피의자 또는 자기들 주장이하면 네.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인데 네. 그 사람을 정식 조사하기 전에 검찰 단장이 가서 네. 3시간을 면담한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네. 적어도 국방장관 또는 그 윗선에 확실한 동의 없이 아니면 아예 지시가 있지 않은 한은 그런 과도한 초기 조사 이건 뭐 강압에 가까운 그런 조치는 좀 힘들지 않냐.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3시간을 같이 머물었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말 속에도 사실 해병대 사령관은 3시간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와서 만났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3시간을 강조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하고 싶은 말이 숨어있을 겁니다. 그 3시간 안에. 자, 그렇게 네, 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줄기차게 계속했다. 두 번까지 했다. 이러한 얘기까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나 그게 이제 이 사건에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거냐. 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좀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7월 네. 30일 날의 경로는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수의 범주로 설명이 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간에. 네,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당신 생각에서는 뭔가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제 그때 네. 화를 내신 건데 8월 2일 날 조치는 그걸로는 성병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그 보복, 분노, 그게 더 지배했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정당성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실수의 영역이 아닌 그런 문제가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셔갖고 최근에 하여튼 누굽니까 임종두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현 네. 국방비서관, 또 네. 이정숙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좋은 방안인데요. 좋은 방안이에요? 설명을 해야죠. 솔직한 설명.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시간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잠깐만 시간... 변호사 이거는 네, 네. 결국은 네. 담당 비서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한다는 것은 박정은 네. 대령의 이 뭐 집단 항명이라든가 그 네. 안보실에서의 지시, 특히 대통령실에서의 네, 네, 지시 네, 네, 네. 이런 부분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그럴 거면 더 한 발 나아가서 솔직한 말씀을 하셔야 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건 대통령 인사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만 설명하면 네.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국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꼬리 자르기 뿐만이 아니라 이거 스스로 인정한 네. 거 아니냐. 제가 잘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또 당신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을 또 달리 붙이면서 알겠습니다.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시간이 좀 아까운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어떤, 네. 앞으로 박정훈 대령 사건 이거 어떻게 진전될 것 같습니까? 저는 조만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은 조기 종결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군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과 똑같은 이치로 네. 이제 제대로 된 군검사가 나와서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하겠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다시 복귀하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당연히 조속히 복귀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변호사님 아주 파이팅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예, 예. 예,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신 김정민 변호사와 저희들이 얘기 나눠봤습니다.